안녕하십니까? 더 노블 성형외과 원장 닥터 벤데타 김선욱입니다. 아직 보톡스 약효가 조금 남아있어서 아직 조금 어색합니다. 이소기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만 치료는 그 당뇨 치료나 이런 데 하다가 보니까 부차적으로 얻어진 일종의 부작용으로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된 거지. 그 뭐 비만 치료를 살을 빼거나 어떤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은 아니라는 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그럼 위고비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주된 약효, 효능 혹은 그 변화가 뭐냐 하면 그 두 가지죠. 세포의 에너지 대사 능력을 급증시킨다. 정말 급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소화기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소화기관이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할 때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위축된다는 거죠. 수축되는 그 두 가지 변화 주된 효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이 좀 찐다든지 혹은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탄수화물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한다든지 세포 효율은 좋은데 그런 사람은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효과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만 치료제로 접근을 하면 하나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만 관리 이런 말보다는 체질 교정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찾아내야 되죠. 아, 이분이 이 약물에 올바른 쪽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위고비를 비만 치료제니까 내가 비만 치료제로 알고 있으니까 누가 뭐 일론 머스크도 성공하고 다 했으니까 나도 그냥 펜 하나 사서 내 몸에 한번 주사해보자. 그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거 체질교정 클리닉에서는 위고비를 바로 그냥 뭐 4회, 뭐 8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회 정도를 반드시 체험을 하게끔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는 거죠. 면밀하게 보고 양을 약간 정량시키거나 부스트를 막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아 이분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 그 뒤로는 뭐 4주 코스, 8주 코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운영하겠죠. 신체 변화에 대해서 궁금한데 체중 감소라든가 식욕이 억제되는 이거 좀 실제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수치들이 다 좋아졌어요. 제가 고지혈증이 있었죠.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HDL 그 콜레스테롤은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고 중성지방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죠. 굉장히 나쁜 그 모든 혈관 내에서 뭔가 찌꺼기처럼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 쌓이는 어떤 그런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생기는 분들한테서 이게 그 중성지방은 아주 나쁘죠. 대부분 보면 중성지방이 높아요. 저는 그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졌어요.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꽤 높았어요. 꽤 높았고 혈압도 좀 있었는데 혈압도 상당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혈당, 당뇨는 없었는데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체내에 혈관 내에 있던 모든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뭐 얘가 에너지로 다 써버리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또 몸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지방 형태로 그것들도 이제 나중에는 빠진다는 거예요. 복부 지방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는 수치들이 다 좋아져요. 근데 이게 저만 겪은 게 아니고 제한테 지금 관리를 받으시는 분 보면 대부분 똑같습니다. 한 3주, 4주 후에 수치들이 다 정상화돼 버려요. 얼굴에 보면 우리가 칙칙한 얼굴도 많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칙칙한 얼굴도 다 좋아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비만 치료제로 접근을 하지 말고 이거는 그 일종의 자기 젊어진다는 거. 젊어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 막 액티브하게 변해요. 반드시 일반인들은 이걸 주사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기 몸에 넣지 말고 반드시 믿을 만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맞아야 된다. 그래야 이 오해가 없어요. 저번 1편에서 골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골무가 왜 필요한가요? 위고비에서?
자기한테 써보지 않은 의사는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위고비 체질 교정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 이게 필요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일종의. 저도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골무거든요. 자, 여러분,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비만이신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에 좀 많을 수 있어요. 그 대부분 변비가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위고비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효과 있잖아요. 세포의 대사 기능을 급증시킨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소화기관이 수축이 돼요. 소화기관이 위축이 되니까 허리 사이즈 확 줄어요. 저는 6인치 줄었어요. 먹는 족족 에너지로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적게 먹어도 에너지는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배변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지금 소화기관은 위축이 돼서 배변이 조금만 차도 배변감을 느껴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못 누는 거예요. 볼일을 못 보는 거예요. 또 많은 여성들이나 남성들 중에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항문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알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변비 그게 뭡니까? 하면 영어로는 finger enema라고 해가서 손가락 관장이라고 하고, 그건 좀 더 뭐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가 관장이라고 하죠. 항문 마사지를 살짝 해주면서 자기가 볼일을 보고 싶을 때 반드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변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비라는 걸 한번 딱 겪으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만일에 위고비를 이용한 비만 치료를 원하신다면 맨 마지막에 그것까지 해야 되고, 그 배변 기능까지 어느 정도 딱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변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는요, 치료 기간 중에서도 약을 그 위고비를 잠시 끊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고비는 혁신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평생 어떻게 보면 의과대학 졸업한 이후로는 의사라는 인생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특히나 뭐 체형, 뭐 비만, 그 다음에 뭐 어떤 외모,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치료를 해왔던 의사잖아요. 근데 왜 이걸 혁신적이라고 하냐면, 이게 비만 치료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비만 치료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혁신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비만의 그 전 단계에서 이걸 해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체질을 바꾼다는 거는요, 굉장히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제약회사 말만 믿고, 그냥 혹은 그냥 처방만 해주는 의사 말만 믿고 그 약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몸에 막 방에서 주사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